요새는 너무 바쁘고 또 활동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멤버들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맛집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정규 연결이 됐나요? 30초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지 알아요. 저두 번째 힌트에서 벌써 그래요?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네. 잘 지내시죠? 웃잖아. 아, 예, 반갑습니다. 멤버 몇 명이에요? 멤버 몇 명? 시간이 없어. 이것저것 물어봐. 뭐라 그러는 거야? 데뷔 연도요? 데뷔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아, 당연하죠. 설마, 1900년도에 데뷔하셨겠어. 마지막으로 한번 저 뭐, 얘기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 아, 예. 한 가지만 알아도, 삼촌이 너네 격하게 아낀다. 됐어, 나는 끝. 좋아하죠.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아, 오늘의 의뢰인. 여기 대기실에 지금 대기 중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덤덤덤덤. 럭키, 럭키.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밥사람에서 나왔습니다. 네, 밥사람이요. 와, 식탁불. 네. 와, 대기실에서. 대기실 곳으로 저희가 갑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걸었는데. 일단 카레. 자, 이거는 또, 예. 자. 자, 식기 전에. 와, 진짜 맛있다. 우리가 의뢰인의 이 저 리액션을 보려고 온 겁니다. 예. 일에 배달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저희 삼촌이 예. 불고기집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고. 네. 예. 네. 근데 그래서 자주 가서 먹었어요, 저희 가족들이랑. 근데 제가 이제 SM 오디션을 보고 연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늦게 왔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꿈을 접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불고기집에서 불고기를 먹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아, 네. 딱 삼촌 그 불고기 가게에서 밥 먹고 있는데 연락이 그때 왔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 약간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왠지 불고기 하면 이제 좋은 네. 연락, 좋은 소식이 오는. 네. 오늘도 역시 우리 밥사람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먹어요.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밥 사는 남자들 화이팅!